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고 나는 그냥 평상시 허리통증도 간혹 있고 며칠 쉬면 나아지는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프다는 아니란 생각은 이제 그만. 건강 챙기기에 늦은 나이는 없고 내 몸 챙길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 몸의 중심, 허리와 골반을 위한 요가법을 배워보자. 이제 제 어떤 골반에 대한 좀 진단도 받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동작을 배워봐야겠죠? 네. 뭐부터 할까요, 선생님? 소파에 삐딱하게 기대 계시지 말고 자,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허리와 골반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첫 번째 요가법은 바로 요방형근 이완 자세. 제일 처음에 다리를 뻗고 한번 앉아볼게요. 네. 다리를 뻗고 앉아서 네, 앞으로 쭉 뻗으셔서 두 발은 골반 정도 그냥 유지하시고요. 발 사이. 예. 자, 그다음에 좌골 양쪽 골반 꼬리뼈 좌우로 네. 좌골 바닥 있어요. 네. 자, 엉덩이 근육을 뒤로 살짝 끄집어 내셔서 좌골 닿으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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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이 바닥에 닿도록 해서 좌우 한번 움직여 보셔서 양쪽 좌골이 균일하게 바닥에 닿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 동작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간혹 보면 좌우 길이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요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별차 예, 없어 보이는데 그 정도까지 심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 블럭이라고 하는 소독으로 한 번만 써보도록 할 건데 블럭. 우측에 한번 놔두시고요. 예, 놔두시고 네. 자, 무릎을 접어서 한번 앉아볼게요. 무릎을 꿇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무릎을 꿇어서 네. 양 무릎이 좌우 높이가 같게 맞추시고 네. 양발 안쪽을 붙여보세요. 발 안쪽을 붙여서 이 뒤꿈치 위에 네. 자 무릎을 세워보시고 네. 뒤꿈치 위로 양쪽 좌골을 닿도록 해서 앉아보시고 허리를 펴보세요. 뒤꿈치 위에 양쪽 좌골이 균일하게 닿는 느낌이 드시나요? 네. 예. 자 그러셨으면 자 이번에는 네. 오른쪽 블럭 옆에 놓으셨잖아요. 네. 블럭을 잡으시고 골반을 다 들어서 네. 양쪽 엉덩이 모두 오른쪽 바닥에 한번 내려놓고 한번 앉아보세요. 아, 그렇게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블럭이 네. 집에 없을 때는 뭘로 대체합니까? 무엇이든지 손을 짚을 수 있는 것이면 돼요. 책도 좋고, 예. 자, 그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려고 한번 해보세요. 아. 자, 굉장한 통증이 이루어지고, 근데 아까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체크했을 때 이쪽 허리에 유착이 심했어요. 네. 실제로 아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유착된 부분을 좀 피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계속 네. 호흡을 하시면서 가장 좋은 이완 도구는 호흡이거든요. 네. 숨을 통해서 오른쪽에 유착됐던 허리 공간을 계속 열고 계시는 거예요. 오, 되게 시원하네요. 네, 한 1분 정도 유지하시고 나면 통증이 어느 정도 감소되면서 시원함이 그걸 좀 더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어느 쪽으로 틀어진지를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앉았을 때 통증이 올라오는 곳이 그쪽으로 유착이 일어났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두 번째 동작은 바로 몸을 길게 쭉 펴주는 비둘기 자세를 위한 준비 동작. 첫 번째 이 자세를 통해서 찾으셨으면 네. 그다음에는 이렇게 양손을 바닥을 짚어서 기어가는 자세처럼 보인다고 해서 기어가는 자세라고도 하고 테이블처럼 생겼다고 해서 테이블 자세라고도 하거든요. 네. 자, 양손은 어깨 밑에 놓고 양 무릎은 골반 밑에 있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왼쪽 무릎을 앞으로 꺼내볼게요. 손 사이에 왼쪽 무릎을 한번 꺼내보세요. 쭉. 네. 자, 왼발 뒤꿈치를 조금 더 안쪽으로 집어넣으시고 네. 자, 그다음에 오른다리를 뒤로 한번 뻗어봅니다. 아. 네. 자, 뻗으시고요. 척추를 계속 위로 세우세요. 아. 자, 목에 힘 빼보시고요. 자, 지금 이 동작은 비둘기 자세를 하기 위한 준비 자세가 되는데 이 동작의 포인트는 어디냐면 네. 이 골반 바깥쪽에 있는 골반과 대퇴를 연결하는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가장 단단한 근육이기도 하지만 골반통이 원인이 되는 근육이거든요. 자, 그 근육을 풀어주게 되면 골반 전체에 순환력도 좋아지고요. 다리로 가는 통증도 좀 막아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오른 대퇴 앞쪽이 최대한 바닥과 가까워지려고 하시면서 네. 좌우 골반의 온나제가 다르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고요. 호흡을 몇 차례 반복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 왼쪽 골반 바깥쪽에 이쪽 통증이 좀 줄어들 거예요. 왼쪽 무릎을 뒤로 보내셔서 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왼쪽 무릎을 뒤로 보내셔야 돼요. 앞으로 안 돼. 잠깐만. 이걸 어떻게? 아니요. 이 다리가 뒤로 빠져야 돼요. 다리 한쪽에 몇 명이 붙어야 하나요? 자, 엉덩이 뒤로 밀어서 아기 자세 한번 가볼게요. 차라리 엄마 뱃속에 편했더랬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내 몸이 내 말을 듣지 않는 부정하고 싶은 현실. 저희 피디님은 저기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어지는 세 번째 자세는 바로 현 자세. 그 다음은 자 다리 엉덩이 뒤로 붙이고 앉으셔서 네. 두 다리를 앞으로 한번 꺼내 보세요. 다리를? 네, 앞으로. 앞으로? 네, 앞으로 세운 상태에서 발끝을 모두 한쪽으로 돌려놓고 앉아볼 거예요. 발끝 모두 오른쪽으로 한번 놔볼 건데 네. 네, 이렇게 한번 돌려서 앉아보세요. 자, 무릎을 그대로 움직이셔서 양쪽 무릎은 위치가 같게. 자, 그리고 왼쪽 발끝이 무릎 선에 닿도록 꺼내시고요. 이렇게요? 뒤로 보는 무릎하고 발목을 한 선에 두세요. 예. 네. 예, 이렇게 앉게 되면 양손 한번 뒤로 한번 짚어볼까요? 짚어서 허리를 펴보시면 오른쪽 골반이 바닥에 살짝 떠 있으실 거예요. 네, 예, 네. 숨 쉬어서.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른쪽 골반을 바닥으로 눌러 앉히려고 하시면서 네, 골반의 좌우 틀어진 것을 찾기도 하고 거기서 또 거의 구도자의 자세와 네, 이거는 이제 골반과 무릎이 다 동시에 자극이 들어올 거예요. 골반 전체 다. 자,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 한 가지만 더 가볼게요. 이 왼쪽 어깨를 오른 무릎을 향해서 한번 밀어내 볼게요. 이거를 네, 여기로. 그렇죠. 자, 들이마셔서 허리를 위로 끌어올리시고 내쉬면서 살짝 비틀어서 왼쪽 어깨를 오른 무릎을 향해 밀어내실 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자, 지금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안 가시고 손을 뒤로 짚어서 네. 허리 세우고 네. 여기 올라가 있는 오른쪽 골반을 최대한 바닥에 누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골반을 살짝 돌려서 바닥에 누르시고 호흡, 숨 쉬시고 자, 손 짚어서 허리 위로 세우세요. 아프실 거예요. 자, 이번 동작은 누워서 한번 해볼 거예요. 누워서 하는 한라산화라고 하는 좌우 골반의 불균형을 잡는 동작이 되거든요. 마지막 동작은 보기만 해도 온몸이 시원해지는 척추 비틀기. 자, 누워서 따라해보세요. 네. 누운 상태에서 두 발 간격은 그냥 편안하게 두시면 되겠고요. 네. 자, 왼발 뒤꿈치를 바닥에 꽉 눌러서 네. 왼 다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오른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 앞으로 한번 당겨보세요. 자, 머리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오른 무릎을 가슴 앞으로 충분히 당기셨다가 네. 이제 오른팔은 오른 어깨 옆으로 뻗어줍니다. 오른팔은 오른 어깨 옆으로. 자, 그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서 척추를 길게 늘리세요. 척추를 길게 늘리세요. 네. 자, 그다음 내쉴 때 오른 무릎을 왼쪽을 향해서 천천히 당겨줍니다. 자, 발끝도 힘을 풀어보시고 자, 이제는 바닥에 있는 어깨가 바닥에서 뜨지 않으려는 노력과 무릎 안쪽을 바닥에 두르려는 노력을 동시에 해주시면 됩니다. 숨을 쉬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척추 전체의 긴장을 풀어서 숨을 통해서 이완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무릎을 동시에 한번 가슴 앞으로 안아볼게요. 두 무릎을요? 네, 동시에. 자, 무릎을 가슴 앞으로 쭉 끌어 안으시게 되면 어디가 네. 아프신가요? 고관절. 아, 그래요. 자, 지금 이 동작은 허리도 바닥에 살짝 올리면서 허리 통증도 막아볼 거고 네. 대퇴가 복부에 닿으면서 대퇴가 좀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대퇴 사두근 쪽에. 그래서 몸의 긴장을 풀어내는 동작이기도 해요. 네, 자, 두팔 푸시고 무릎 세워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동작이 한 루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쪽의 몸의 불균형에서 오는 통증을 막아보는 동작 혹은 어느 쪽이 틀어졌는지를 찾는 동작 네 가지의 루틴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작들의 유지 시간, 한 동작에서 유지 시간은 적어도 8번의 호흡을 권장을 하고요. 또는 불편한 쪽이 찾아지면 그쪽에서는 통증과 시원함의 중간 정도까지 네, 통증이 줄어드는 시점까지 자세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미 틀렸어.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오늘도 아픈 허리와 골반으로 생활하진 않으셨나요? 조금만 부지런히 몸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세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골골백세는 너! 팔팔한 인생 오케이!